위클리 차이나우 2위, 시각장애인의 눈이 된 스마트 안경.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안경이 세계 최초로 출시됐습니다. 티엔시엔이라고 불리는 이 안경은 두 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 수집한 외부 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알려주는 건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 티엔시엔을 착용하고 길을 나선 남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요.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친구. 남성은 휴대폰에 탑재된 내비게이션을 실행시키고 약속 장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잠시 후 횡단보도가 나타나자 휴대폰을 통해 빨간불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길을 건널 수 있는 파란불로 변하자 다시 신호를 보내주는 스마트 안경. 계단이 나타나자 올라갈 때 조심하라는 자상한 멘트도 잊지 않고요. 통행을 가로막는 방해물은 기본. 사고 싶은 물건이 나타나면 계산이 틀리지 않게 액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르자 커피숍에 도착함을 알려주는 똑똑한 스마트 안경. 덕분에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남성. 앞으로의 매출도 걱정 없겠죠? 자, 그동안 사실 저희 안내견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줬는데 정말 똑똑한 안경이네요. 네, 그렇죠. 또 시각장애인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개발된 스마트 안경이라고 합니다. 예, 잠깐 소개하면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경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서 이렇게 주변 상황을 또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마치 눈처럼 이제 두 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요. 이제 장애물을 파악하고 이제 소리로 그걸 알려준다고 합니다. 약간 뭔가 그런 주차 저희도 하면 후방 주차 이런 거 할 때 삐삐삐삐삐삐 이렇게 소리 나는 것처럼 뭔가 내 주변에 어느 정도 뭐가 장애물이 있으면 삐삐삐삐삐삐 이렇게 알려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안전상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어요, 정말. 그니까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장애물이 앞뒤 뭐 약간 여러 개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경고를 해주나요? 네. 한 화면에 최대 1,000개의 물건을 인식한다고 해요. 안심하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괜히 걱정했네요. 그래요. 근데 저 이거 얼마나 가격이 될까요? 이게 또 혹시 많이 비싸면 또 그러게요. 일단 출시는 5월, 6월에 예정돼 있고요. 가격은 이제 8,200위안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그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주변에 이런 인프라 같은 게 같이 동반이 돼야 가능한 기술이라 과연 나온 것처럼 실현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TV.